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대학교, 엘리트죠. 엘리트 학교. 포항공대에 한번 와봤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여기 제3연구동입니다. 최고 대한민국 1%의 대학교인 만큼, 한번 들어가서 설명할 건 별로 없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건물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여기는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죠. 사람들이 조금 지나다니거든요. 제3연구동이었잖아요. 보니까 제1, 제2, 제3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죠? 맞겠지? 야, 확실히 건물이 세피하다. 그러니까 공과대학, 이거 전문이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뭔가 좀 연구나 이런, 뭐는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맞은편에 보면 식당이 있고요. 식당, 그러니까 포항공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 건물이. 좋다는 게막 예쁘고 막 과거 막 이런 전통적인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깔끔해요.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가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다. 벽면이. 보통 빨간 벽돌, 하얀색 벽돌, 좀 약한 거, 금가는 거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건물이 다 대리석이야, 겉면이. 아, 그리고 투명유리가 또 보이고요. 아, 이거 확실히 다르다. 달라. 달라는 달. 아, 진짜 달라. 와, 또 주차장 이름만 들어왔네. 주차장이 대학교 주차장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본것 같아요, 이때까지. 대학교는 그냥 넓은 평지에 갖다 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주차 타워처럼 딱딱딱 돼 있어요. 뭔가 이 클래스가 다른 대학이네요, 확실히 포항공대는. 서울대 긴장하세요, 서울대. 포항공대가 우리 땐더 좋았거든. 와, 지금 본관 쪽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와, 여러분 지금 시계 한번 보세요. 그거 같다, 그거. 백투더퓨처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 시계탑에서 모든 과거, 미래, 현재 이런 사건이 다 일어나잖아요. 꼭 백투더퓨처 거기 이제 과거, 현재 사건이 나오는 그 번개 맞는 그 시계탑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멋지게 있고, 여기 보면 공원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거겠죠. 포항공대 애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포항공대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이 산책 같은 거 자주 해야 되거든, 사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지식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 공부하다가 여기 나와서 데이트도 좀 하고,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여기가 바로 아까 보니까 노벨공원? 노벨 뭐였죠?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을 한명 나오라고 생각 많이 하고 여기서. 그래서 이름이 노벨 동상길이 아닐까. 이거 혼자만의 생각?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뭔가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야, 이게 뭐지? 아, 이게 박태준 동상 같습니다. 박태준 이분이 포항 제철 대표이사 출신이죠. 그리고 여기가 포항 제철에 투자를 받고 지은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이 박태준 동상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친구죠. 아무튼 박태준 동상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노벨, 요 공원, 요 동산 이름은 하지만 노벨 동산이란 거. 박태준 동상이 아닙니다. 저기 이제 본관 쪽이 보이는데 본관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기 중앙광장이랑 같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중앙광장 보이시죠? 화려하게 돼 있는 거. 여기 기점으로 포스텍과 리스트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학교 본관이고요. 이쪽이 아까 우리가 들어온 연구동, 제1연구, 제2, 제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점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참 프라이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동이랑 이렇게 돼 있고, 또 포항공대가 대한민국 1%잖아요, 1%. 그리고 여기를 졸업하면 세계 1%가 된다 그러죠. 그런 곳인 만큼 내가 오늘 학교 너무 띄워주는데, 다른 학교 미안합니다. 근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어요. 여긴 공대밖에 없거든. 공대. 일반과 없잖아. 솔직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경영학과나 법대 다니는 사람이 더 성공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대밖에 없다는 거. 이공계열이죠. 그리고 여기가 광장이 보니까 분수대입니다, 분수대. 물 담는 거 보이시죠?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여기서 이제 물이 착 나와가지고 분수대가 되면 정말 이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기 봐요. 저 사람들 막 있고 한데. 진짜 멋있다. 여기 카메라로 한번 비춰야 될것 같은데. 요 계단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끝까지. 한번 땡겨주세요, 대충. 와, 저기, 와, 멋지다. 공. 우선 가봐야겠다. 자, 여러분,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가 중심가인 것 같은데, 스트리트. 그러니까 이렇게 포항공대는 중심으로 쭉 오면 되네, 계속. 가보시죠.
여기 이제 본관을 기점으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 번에다. 야, 뭔가 뭐지? 대학교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큰 거대 단지. 예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시계타 중심으로 여기 양쪽에 있고 연결이 쫙 돼 있고 이쪽으로 이제 학교 전경을 다 볼 수 있게 아울렛. 좀 아울렛처럼 그렇게 돼 있는 포인트도 보이네요. 와. 여기 보면 거의 다 받는 거겠다.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본관 쭉 공학관입니다. 공학관. 공학관. 그렇네요. 학교 중앙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여기가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기상 관측대 뭐 이런 것처럼 생겼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포항공대 학생분들 혹시 이거 보시면 이거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 여기 이제 그건 알 것 같아요. 삼성 이명철 회장이 이걸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동상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딱 봐도 이게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같고 이거 바로 알겠네. 코수염, 여기 아인슈타인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저 파마머리 딱 아시죠? 뉴턴이고 저분은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름 뭐지? 1831년부터 1879년 맥스웰. 맥스웰 그 커피 맞죠? 그 창업주 분이신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게? 그거네. It's for life, for you, for you. 그 있잖아요, 광고. 그 맥스웰 창업주 분 같습니다. 커피왕. 커피왕. 이래 생겼나? 커피왕. 커피왕. 자,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꼭 하셔가지고, 여기, 우리 한국인. 훌륭한 과학자 동상을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와, 여러분 오토바이 주차장 본 적 있나요? 대단하다. 이게 봐요, 크기가 이렇거든요. 오토바이들 세워놓으라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머리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주차 그러면 뭐 자동차 이런 걸 생각하는데 포항공대는 확실히 생각이 자체가 기발한 것 같습니다. 저 처음 봐요. 이거. 학교 안에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가 LG 영구동입니다. LG 영구동. LG에서 아마 이 건물을 기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에 이런 게 잘 없는데 확실히 포항공대는 뭔가 이 클라스가 다릅니다. 이 대기업이 이렇게 건물마저 지을 만큼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대학교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구동에서 좀 이제 옆으로 계속 오면 여기는 이제 환경공학부입니다. 환경공학부.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자, 여기가 포항공대 지금 운동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좀 자율적으로 드나드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포항공대 학생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개방돼 있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이런 거 잘해놨네요. 개방이 돼 있어야 돼요. 운동장은 다 뛰어놀아야지. 잔디구장 참 멋지네. 이 멋진 건물. 여기가 그거 같습니다. 포항공대 안에 있거든요. 포스코 국제관. 제 느낌으로는 이제 컨벤션 센터 건물처럼 생겼거든요. 뭔가 전시회나 외부 이제 요 연구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형 같은 거 있으면 여기서 전시를 해서 외부 사람들이 구경하고 좀 요런 용도로 쓰일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포항공대 기숙사 방향으로 왔습니다. 여기 지곡회관 여기를 중심으로 연못 보이시죠? 연못 있고 쭉 라인 타서 가면 저기 이제 집차로 생긴 곳. 저기가 기숙사 동입니다. 동으로 돼 있고 여기가 진짜 기숙사다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가 건물 딴 데 뭐 하나 딱 지어가지고 사실 막 그렇게 애매하게 만든 곳도 많은데 여기 포항공대 기숙사는 딱 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말 생활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쭉 보면 8동이라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동부터 8동까지는 있다는 소리죠. 건물 8채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 계단 보이시죠? 국제관 가는 방향 같은데 저 계단으로 쭉 해서 학교 본캠까지 학교 캠퍼스까지 올라가려면 와 이게 다리 좀 굵어지셨겠는데요? 힘드셨겠다 여기 다니는 학생들. 자, 오늘은 대한민국 1%의 대학 포항공대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공대만 있는 단과대학인데도 너무 만족하고 갑니다. 시설이 좋고요.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